자, 이번에는 430입니다. 오브젝트 430은 바뀐 게 뭐가 있지? 430. 기동 사격 시 주포 포분 산도가 14% 감소, 버프. 차체 회전 시 포분 산도 14% 감소, 버프. 조준 속도 0.2초, 버프. 관통력 골탄 20mm 너프. 일반탄 32mm 너프. 이제 오브젝트 140과 다른 점은 없네. 똑같네. 그냥 퍼센테이지만 다르네요. 차체 회전 기동시니까 퍼센테이지만 다르고 얘가 11% 정도 적긴 한데 그대로 뭐 비슷하게 이제 버프와 너프를 받았네요. 그러면 얘도 좀 달아줍시다. 달고 요거 위치만 바꿔주면 되겠지? 갑시다. 얘도 이제 140이랑 관통력이 똑같다 보니까 200 마우스는 나중에 따로 뭐한명 불러가지고 실험해야 되겠다만은 일단 공방에서 이제 대놓고 조준해서 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상대편한테 한대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정면 싸움은 피해봅시다. 미디움 구축 헤비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다 한번 봐야죠.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월드오브탱크 현가의 쿠폰 안티 02 총골대에 7일 프리미엄 주니까 주변 분들 이제 월탱 하실 분들에게 소개도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부캐를 키우거나 또는 이제 월탱을 새로 시작하실 분들은 쿠폰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여기 컴퓨터 판매업체 PC패밀리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일단 언덕 가보죠. 정석으로 가야겠다. 바나나 길은 헤비 탱크들이 올 가능성이 높고 구축해 있을 테니까 비켜 있는 녀석아. 비켜라. 이상하게 263이 나랑 출력이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빨라? 비스무리한데 가는 속도가 약간 내가 빠르긴 한데 뭐이 정도면 뭐 엄청 삐까삐까 한다는 얘기죠. 비켜 똥강아지야. Hello US. Hi. 나 미국 놈임. 아메리칸 포쟁입니다. 250이군. 얘는 확실히 티가 나요. 봐봐. 140에 비해서 에임이 좀 많이 벌어져 있죠. 꽤 많이 벌어져 있죠. 는 탄이 하탄이 나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점점점. 왜 이게 하탄이 나지? 오, 도탄. 대충 쏴서는 113도 헤비라 가지고 이제 못 뚫는다 그건가? 방금은 이제 한국 서버처럼 짤짤이를 넣은 거거든요. 얘 빡심. 왜래? 헐다운! 뭔 개소리? 일단 차치하던 정면을 뚫을 수 있네요. 문제는 훅갈것 같습니다. 고. 혼자라서 안 되네. 일단 113 차치하던 뚫을 수 있네. 113이 안 좋은 탱크라서 그런가. 113은 뚫을 수 있네요. 패턴 차치하다는 모르겠어. 아직. 내가 노줌으로 싸서 차치하다니 안 뚫린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230mm 관통력으로 패튼에 차체 하단을 못 뚫는 건지는 좀 궁금하네. 뭐 일단 빨리 끝나는 분위기니까 한번더 타보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빨리 끝나는 분위기네. 다른 애들 거뭐볼거 없나? 포치가 장전이 걸렸네. 과연 포치가 장전이 됐을까? 눈 해치. 눈또 해치. 상판인가요? 해치가 상판인가? 세븐 뚫리네. 물론 이거는 내려 찍는 각도니까 뭐 뚫을 수 있는 각도가 나온 것 같기도 하다만은. 영혼의 일기토! 옆구리를 보여준 자가 지는 것이다. 일단 1-1도 한판더 해봅시다. 뭐 내가 너무 일찍 죽은 게 아니라서, 그리고 팀이 잘해가지고 후딱 끝내버렸으니까 한번 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2,000원 뭐 적자 정도면 뭐 나쁘지 않지. 거의 이렇게 하다가는 한 탱크를 두 번씩 타겠는데요? 거의 두번 타는 느낌인데? 어차피 이거는 한국 서버가 아니고 외국 서버기 때문에 새벽까지 해도 뭐, 어차피 걔들은 접속하니까 새벽이 걔들은 활발한 시간대라서. 자, 저쪽에는 50B IS-4 TO-71 바샤 패튼.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라인전을 하러 가기는 좀 오바겠지. 나중에 따로 그 1대1로 해가지고 미디움들이 헤비 탱크들의 정면 하단을 뚫을 수 있는지 대놓고 실험은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상 1게임에서 뭐 바로 그걸 실험하다가는 라인전 하다가 바로 죽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헤비 탱크를 피하면서 싸워보죠. 최대한 옆구리 잡는 걸로. 옛날에도 옆구리 잡고 했으니까 정면 싸움은 거의 피했거든. 그래서 아마 옛날이랑 똑같을 거예요. 정면은 안될 거야. 뭐 상대방이 어지간히 게임을 못하는 초보가 아닌 이상 아마 안 될. 뭐야? 왜 죽어? 맞아 하는 것 같은 느낌. 비켜, 내가 몸빵할게. 라고 말했지만 몸빵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약간 왼쪽에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바샷이 정찰 중. 바로바로 맞네. 확실히 버프 효과는 있네요. 그리고 야이백이 옛날이면은 웬만하면 다 뚫리겠는데 네발 쏴가지고 한번 뚫렸네. 지금 팅세번 들었거든요 제가. 또 튕겼네? 오, 확실히 관통력 너프가 좀 의미는 있나봐요. 옛날 야이백이면 저거 하단 다 뚫려가지고 그냥 막 골골대고 있었을 텐데 지금. 지나가 봅시다. 이케라 1대4. 밀리네.
느리네요. 조금씩 짱나게 570m. 야, 얘 부각 왜 이래? 부각이 좀 똥이네. 어, 탱크가. 그래도 판터의 정면을 뚫을 수 있다 뭐 그런 건가? 티어 빨로? 빨랍쇼? 상판이 안 뚫리네. 뭐 이런. 오, 판터의 상판이 이렇게 강력했던가. 에이, 주포 코치 잡아 이 녀석아. 근데 3대9에요 일단 털렸습니다. 어떻게든 기지방어를 해야겠고요. 헐, 킹 때문에 안 맞는 건 좀 그런데. 일단 이렇게 빠져가지고 적들이 나를 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런 식으로 돌아가줍시다. STA 노리고 오네요. 어이구야, 씨, 이건 아닌데. 부각! 아, 역시 2대1은 안되네. 뭐 아쉽지만 뭐 430은 모르겠다. 이게 팀이 일방적으로 발려버린 판이라가지고 좀 실험할 건덕지가 없네. 너무 원하잖아 애들. 아, 좀 비등비등하게 가야 이게 좀 포텐을 보고 좀 잠재력을 보는데, 어차피 430은 내가 안타요. 어차피 이거 쓰레기 탱크야. 안탈거야. 패스합시다. 저 어차피 한국 서버에서 430 뽑을 생각도 없는 탱크이기 때문에 흑자 났다는데 만족을 하고 패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30이었고 다음은 6위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